처음 한 1995년 정도에 릴리스된 것. 이게 그 회사 처음 남자 향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청 퍼플렸어요. 한 2000년도라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거 여러 개인데 전 3개 있어요. 이거는 2020년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거만큼 퍼플러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제 2024년에 나온 거 Summer Perfume이라서 이건 살짝 비슷하고, 이건 살짝 코코넛하고 프레쉬하고 그린한 향이 난 거고요. 이거는 제일 싼거 폴로 러브홀은 한 40불밖에 안 되는데 꽤 싸고 라인 향이 꽤 세게 나고요. 이거는 제일 비싼 게형거 톰 포드 블랙 오키드라고, 원래 여자 향수인데 이게 남자들한테 엄청, 이게 꽤 유니섹스니까 톰 포드가 많이 남자들한테도 많이 사랑받고 엄청 풀리더라고. 이게 원 밀리언이라고 엄청 유명하고 꽤 달고 강한 향. 하고 이건 이제 이브 생 로랑의 2023년 릴리스 마이셀프라고, 이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렇진 않은데 퍼퓰러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원래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형이 한국까지 가져왔어요. 아, 그랬어? 갑으로 오르가나이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거 병 속에 있으면은 뭐몇 같아요. 년이든 상관없어. 몇년갈 거예요. 캐빈 거는 다행히 살짝 더 오래 가는데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이. 아로마 그 향이 날아가지만 않게 하면 네, 거의. 그리고 보관하기에는 좋게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 안에 넣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쿨하고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보관을 햇빛 거의 안 오게. 근데 지금 블라인드 다 되니까 책상에 놔두고요. 드라이한 곳에 놔둬야 돼. 이렇게. 귀한 것들은 따로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원래 깡통이 있어요. 깡통을 왜냐면 이게 보니까 유니폼도 있잖아요. 이게 살짝 바다의 네이비 아니면 세일러 유니폼 같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러네. 그래서 좀 원래 이거 보면 아예 깡통인데 딱 이렇게 실버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팀하고 이건 이제 좀더 인스피레이션이 아담과 하와 살짝 그거처럼 피글리프 같고 이렇게 옷 없이 이렇게 여기만 딱 하이드하는 좀 무화과 잎사귀를 네 피그 얘기하는 냄새가 피그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 원래 피부하고 하는 곳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가 이게 그 새로운 거라서 스페인하고 프랑스 거 같은 거 훨씬 더 어베일러블한데 UK에선 좀 찾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값은 뭐 병에 따라 다르고 또 안에 얼마나 리퀴드하고 이 중에 얼마가 진짜 향수 그치? 오일인지 그 또 함량에 중요하고. 따라서. 멋있어요, 병이. 그러니까 이건 빼면, 그러니까 있으면 잘안 되게 막. 그거 필요해. 할머니 그 전에 굉장히 좋은 향수가 네. 장식장에서 그게 많이 샛버린 적 있어. 냄새 좋다. 이게 어떤 곳들에 전꽤 싸게 산 편인데 전에 아 영국에선 400불 정도인데 여기 제가 산 거는 170불 정도. 프랑스에서 170불? 스페인에서 한 스페인에서? 130유로니까 그만큼 인클루딩 택스해서 130유로예요. 정확히 그럼 이게. 굉장히 싸게 샀네. 그럼 그거 저기 그 향의 함량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야? 영국이 워낙 비싸. 아 그냥 그게 디스턴스가 만드는 곳이다.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거는 인스피레이션이 이렇게 크라운 있는 것처럼 이게 복서예요. 복싱하는 챔피언 같은 느낌이 있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일단 뭐 원 밀리언이고 이렇게 금색이니까 살짝. 그건 지난번에 네가 우리 예루살렘 갔을 때 뿌리고 온 거 아니었어? 살짝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 이거 나중에 나온 퍼퓸 버전. 그리고 이렇게 작은 샘플 휴고 버스의 버스 버럴 엘릭서라고 살짝 잠깐만요. 냄새가 이거는 꽤 강해 이게. 어디? 살짝 이건 좀 좀 더 남자답고 이게 센 프랭킨센스가 있고요. 이거는 파코라반 똑같은 디자이너의 팬텀 퍼퓸이라고 바닐라처럼 엄청 크리미하고 살짝 우디 냄새 머스키 언더톤이 있는 그런 거. 아 우리 저기 향수 컬렉션이 대단하네. 손자가 수집한 향수와 그 설명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